자, 이 시간에는 국어교과서 218쪽 그리고 219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무엇을 말할까요? 태연이, 김태연, 듣고 있어요? 우리 보심 씨가 한번 말해 볼까요? 개인 정보란 뭘까? 개인 정보. 개인은 각 개개인. 보심이, 시내, 수빈이 이렇게 각 개인. 정보는 정보. 어떤 사항. 즉 각 개인 정보, 개인 정보라는 것은 각 개인 그 사람마다 담겨있는 어떤 사실.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개인정보. 우리 송하은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지. 아, 남자가 아니죠. 송하은은 여자다. 이것도 정보지요. 어떠한 사실. 근데 송하은은 여자다. 보심씨도 여자다. 민혁이는 남자다. 이런 사실들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정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딱 봐도 잘 모르겠는 것. 민혁이의 생일은 언제일까? 잘 모르겠죠? 이런 것은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 3학년 2반 주영이. 주영이의 생일은 언제죠? 아, 선생님도 몰라요. 하느님도 몰라요. 주영이하고 주영이 어머니, 주영이 식구들만 알아요. 그럼 담임쌤도 알고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야 돼. 그런 것들이 개인 정보가 되겠어요. 자, 그런 개인 정보들을 또 뭐가 있을까? 생년월일도 있고, 주소, 장애 등급,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개인 정보라고 해요. 핸드폰 번호도 개인 정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개인정보까지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정부의 비밀 요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의 핸드폰도 개인정보가 되겠죠. 누구나 알면 안 되니까. 자, 누구나 알면 안 되는 거, 딱 봐서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218쪽, 218쪽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죠. 전화가 왔네. 잠깐 있다가 설명을 계속할게요. 218쪽에 주민등록 등본 나왔죠. 주민등록 등본,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이 안에는 전부 다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개인의 생년월일이라든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주민등록 등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박성권 학생, 주민등록 등본은 뭘까? 김하나, 주민등록 등본이 뭐예요? 네. 신지은 학생,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르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자, 말해보세요. 원격 수업이라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좀 그렇네. 자,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르냐? 주민등록 등본은
가족 전체가 다 나온다. 가족 전체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등본이고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 혼자만 남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약간 다르지요. 자, 여권이라는 건 무얼 말하는 거예요? 여권. 송하은 여권. 자, 여권 많이 들어봤죠? 여권이란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시 수단이에요. 여행할 때. 여행할 때 하니까 여권이에요. 여행자, 여행, 여. 여권은 외국이나 이런 곳 여행할 때 신분증을 대신하는 거예요. 외국 가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잘 못 알아보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권에 영어로 자기 이름도 써놓고 그래요. 그걸 이제 외국 경찰이나 외국 행정기관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나는 한국에서 온 김태현 학생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해가 갔습니까? 여권. 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받은 친구들도 있지요.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 발급 못 받은 친구는 만 18세가 됐나 확인해보고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그 다음 복지카드. 복지카드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같은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복지카드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죠? 개인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주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남에게 말해도 안 되지만 모르는 남이 자기한테 함부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너의 이름이 뭐니? 이 정도까지는 물을 수 있지만 성훈아? 지나가는 사람이 성훈아? 아니 성훈이라고 이제 모르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학생 너 주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냐?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어서 219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쪽을 봅니다. 219쪽에는 복지카드가 나오네요. 이제 복지카드에도 다른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복지카드를 통해서 한번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기가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복지카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각자의 복지카드가 있죠.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정영호라는 친구의 복지카드가 있네요. 그 복지카드 쓰여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장애 몇 급, 그 다음 주소, 발행한 행정기관 이름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지카드를 보고 한번 복지카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사진은 복지카드의 증명사진은 어디 있죠? 아, 이거는 다 찾을 수 있다고? 김재영 학생 복지카드에서 증명사진 그래 증명사진 사진 있는 부분이 증명사진. 자, 이름을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이름 어디예요? 매우 찾기 쉽죠? 방아은 이름이 어딨지? 이름 찾기는 매우 쉬워요.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읽어봅시다.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번호란 의미가 뭘까? 이런 거예요. 주민, 국민이란 말이죠. 국민. 등록. 어떤 그 명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번호. 번호는 번호. 그러니까 주민. 여기 주민. 우리 지은이는 어디 살아? 월산동 살지. 그럼 월산동 주민이라는 그런 의미지. 월산동 주민에 등록한 번호. 이것을 주민 등록 번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주민등록 번호가 똑같은 친구들이 있을까? 의균아, 한의균 학생과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부심씨 좀 이해가 가요? 딱 하나. 좋아. 그러면 자기 복지카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읽기 어려운 친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면서 읽으면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0, 2, 0, 4, 0, 5, 대시, 3,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복지카드 말고 주민등록증에도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고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기 자신 거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번호가 없다고 했지요. 자기 자신만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자, 복지카드 뒷면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뒷면은 뭐가 있나요? 뭐 주소 변경 확인 일자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갔을 때 그런 주소가 주소가 변경됐을 때 거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밑에 5번 보시면 자신의 생년월일 쓰기 나오네요. 네, 자신의 생년월일 6자리를 써봅시다. 자신의 생년월일은 뭐 예를 들어서 2001년 06 6월 30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생년월일 6자리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지. 이것도 모르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졸업해도 잘 모르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다 외워버리게. 자, 2번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써봅시다. 여기에서 이걸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름은 무엇무엇무엇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친구한테 이름은 무엇무엇무엇입니다 쓰라니까. 진짜로 이름은 무엇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 아, 선생님이 너무나 슬펐어요. 자, 이름은 유신예입니다. 이름은 김주영입니다. 이름은 김지민입니다. 두 번째, 성별은 무슨 말이에요?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이런 뜻이지요. 성별은 남성입니다. 뭐 남자입니다. 아니면 보심씨 같이 성별은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쉽지요. 성별은. 나이는 박영민
나이는 18살입니다. 이렇게. 민혁이 몇 살이에요? 18살, 19살입니다. 이렇게. 자, 생년월일은 아까 했었죠. 6자리 생년월일은 6자리입니다. 01년, 08년, 08월 10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밑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지요? 광주 선명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젤로 쉽네요, 그게. 사는 곳은 무슨 동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광주광역시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사는 곳은 월산동입니다. 사는 곳은 화정동입니다. 사는 곳은 또 화정동 말고 쌍촌동입니다. 사는 곳은 농성동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 218쪽, 219쪽 개인정보,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가 끝나도 복습해보고 자신의 개인정보, 특히 나이, 생년월일, 주소, 조금 더는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까지는 좀 암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혹시 어디 외딴 곳에 가서도 경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한테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또 어디 사니?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번지에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제 생년월일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금방 찾아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길을 계속 잃어버리고 못 찾겠죠. 그래서 엄마도 잃어버리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너무너무 슬퍼서 울겠지. 그래. 자, 개인정보 한번 외워봅시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1편 마치겠습니다.